패밀리들의 관심 목록 1호인 분들만 모십니다. 토크와 라이브가 함께하는 초대석 Who are you? 이분의 이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별,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름에 따라 사람이 변한다고? 정말 이분 이름 때문인지 이런 이미지잖아요. 반짝반짝. 대본에 없으면 그냥 소개하세요. 태양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와, 잘생겼어요. 네, 솔로 앨범 내고는 처음 찾아오는데. 아, 질문하려고 했는데. 싹 낚았잖아요, 네, 태양씨가. 오늘. 네. 어, 괜찮으세요? 목이 메어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하니까. 아, 아니, 나도 원래 되게 젊은 사람인데.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너랑 5살 차이 난다. 아, 예. 아무튼, 태양씨도 좀 전에 음악 프로그램을 급하게 오셨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이제 중간에 먹고 왔는데, 형은 어떻게 식사는 하셨나요? 태양씨가 온다는 얘기만 듣고 배가 불렀어요, 정말. 또 오늘 태양씨 오신다고 팬분들께서 맛있는 빵과 음료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스튜디오에 보면 없던 게 생겼어요. 저 뒤에 보면 풍선이. 태양씨가 아까 그 태양씨 팬분이 준 빵을 보면서 할머니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좀 드세요. 아유, 입맛 없는데, 그냥 알았어. 이 맛만 복귀해서 다 드시잖아요. 태양씨가, 에휴, 내가 이러니 살 찌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말라놓고. 아니에요. 저는 살 쪄가지고 지금. 말랐어요. 뼈밖에 없는데요. 아니구나. 그게 더 심해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 빅뱅으로 다섯 남자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빅뱅이 아닌 태양씨 혼자 나오셨어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찾아뵙게 됐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뭔가 느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긴요. CD 주셨으니까 그만큼 좀 전 받은 만큼 꼭 드리거든요, 저는. 이 CD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태양 씨가 오자마자 되게 앨범 주셨는데 케이스가 굉장히 이쁘게 그 여자분들 파우더 케이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말씀들은 꼭 하시는 것 같아요. 파우더 케이스. 남자분들이 기대약 같다고. 약간 악세사리함 이런 거 느끼고.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 동그랗게. 오늘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어요. 네, 멋지게 사인도 해서 딱 주셨습니다. 태양 씨한테 뭐라고 썼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얘가 그 뒤에 세력이 있다니까. 뭔가 나한테 덤벼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태양 씨가 저한테 하신 얘기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멤버들끼리 같이 이렇게 팀으로 활동하다가 솔로 앨범을 내면 저는 아직 저는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어때요? 좀 외롭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다섯 명이서만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 라디오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다섯 명 있을 땐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얘기도 적어지고 아무래도 좀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빅뱅 다섯 분은 특히나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더 팀워크가 더 돈독하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특히 라디오를 할 때 또 무대에서 아우 느껴지잖아요. 구도가 딱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리더, 큰형, 막내, 중간 또 그 위에 또 이렇게 딱 구도가 잡혀 있는 것 같죠. 참 그래요. 지금 멤버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 바쁜 이제 스케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라디오나 이제 방송에 나오면 꼭 이게 본방을 사수하더라고요. 진짜요? 지금 그럼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멤버들이 꼭 이렇게 저를 모니터를 꼭 해주는데. 그래요? 네, 듣고 있다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자, 태양 씨 미안한데 들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멤버분들이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MPC를 듣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이러면서 아무튼 뭐 멤버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샵 8000번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네. 여기 친지들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네, 문자 보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약간의 어설픈 꽁트 연기를 할 건데 중간중간에 또 이제 태양 씨한테 꽁트 형식으로 질문이 갈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잘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친만의 특별한 친친 스타 다큐! 88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5월 18일 이 땅에 동영배란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빅뱅의 태양, 제 본명이 동영배입니다. 세상에 동씨도 있어? 하시는 분들, 네, 여기 동씨도 있습니다. 찌릿찌릿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태양,
태양과 영배 아직도 낯설다. 네, 아무래도 제 이름이 동영배 이렇게 기억해 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보라가 더 기억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한때는 좀 걱정도 되곤 했었어요. 태양이 되기 전 영배는 초등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진우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영배의 데뷔라고 할 수 있다. 네, 진우션 형들의 AO 뮤직비디오에 캐스팅이 AO.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이후로 제가 힙합이라는 음악에 쭉 빠지게 된 계기가 됐죠. 뮤직비디오 출연 후 바로 연예인 가수가 되는 줄 알았던 영배. 하지만 영배는 눈물을 흘리며 6년이란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다. 그때 데뷔를 시켜주지 않은 양현석 사장님이 야속할 따름이었다. 아무래도 연습생 시절이 길다 보니까 힘든 시절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력이 늘지 않거나 이제 저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때 많이 힘들고 또 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배가 춤과 랩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고 있을 때 느낌이 통하는 친구 지용이를 만났다. 네, 지용이의 첫인상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고 느긋하고 그래서 저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도움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른 친구여서 많이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할 것 없이 보이고 매력으로 가득 찬 빅뱅 멤버들은 태양의 간고등어 몸매를 부러워한다. 아무래도 운동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컨셉과 맞게 이렇게 몸매를 좀 많이 드러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빠지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멤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몸매, 실력을 갖춘 태양. 태양에게도 부족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성년식을 치른 순수보이 태양. 태양은 아직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이런 태양에겐 아주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처음 이제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한 꿈이 커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처음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생기면 꼭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의 태양. 그것 때문인지 여자 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영화배우 강혜정 씨는 승리 누나라는 말에 귀가 행복해진다고 했고 지드래곤과 타, 승리 모두 누나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 태양은 여자가 아닌 남자 선배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잘자요의 성시경 씨가 노래하면서 춤도 잘 추는 태양을 보며 대단하고 부럽다는 감탄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남자 선배님들과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제 음악을 들어주고 좋아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 앞에서는 아직도 좀 숫기가 없고 말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냉정함, 진지함이 매력인 태양. 나만 바라봐 라는 노래로 솔로 데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멋진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진짜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스타 다큐 꽁트가 가장 순조롭고 깔끔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네, 딱딱딱. 네, 너무 좋은데 고정 가실래요? 친구가 함께 하실래요? 확실히 못하시는데. 저는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 오시는 길에 매니저분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발끈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니저분 지금 저 통화하러 나가시고 보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오셨다. 네, 앞으로 다가오시네요. 네. 사각지대를 지금 어떻게 안 보이게. 태양 씨가 근데 88 올림픽에 태어나셨는데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88 올림픽 할 때 의정부에서 태어났어요. 의정부에서. 의정부. 네. 그렇구나. 지금 문자가 났어요. 번호는 밝힐 수가 없고 영배야 나 탑이야 지금 친친 듣고 있다 잘해라. 이 뒷번호가 탑군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야, 맞습니다. 되시구나. 이야, 진짜. 그렇게 네, 형 잘할게. 네, 잘할게요.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야, 짱이다. 진짜 멤버들끼리. 듣고 계시구나. 와, 진짜 좋다. 야, 그러면 혹시 가능하면 이제 탑형하고 전화 연결을 어떻게? 전화 연결이요? 전화 연결?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연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네. 지금 전화 연결하는데 좀 오케이 된다. 뭐 어떻게 된다고 왜 밖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연결되면 좀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봤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빨리 봤더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인태현의 친한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아. 형 어디야? 숙소야?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지. 어떻게 듣고 있어? 어? 뭐라고? 어떻게 듣고 있어? 아, 난 지금 중간중간 들으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탑형이 음반? 네, 작곡. 음악? 예. 작곡에 작업 빠지셨구나. 하는데 빠져있어서 항상 그렇구나. 집에서 방에서 나오진 않아요. 아. 그러면서 라디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아, 역시 상당히 단답형이시네요. 역시 형은 래퍼. 네, 이번에 영화 하신다고 제가 그 인터넷 기사로 접했는데. 네? 야, 영화 촬영하신다고요. 아, 드라마요? 예. 네. 오, 이병헌 씨하고 함께. 네. 와. 야, 이제는 뭐 가수에서도 이제 또 배우로 또 거듭나시는 거죠. 또 드라마? 드라마에서도 그럼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하셨고. 멋집니다. 그 탑 씨가 보시기에 그 태양군 솔로 활동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어, 너무 진짜 너무 완벽하고요. 네. 같은 멤버가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너무 존경하는 멤버 중에 하나고요. 아. 와. 형 고마워. 정말 너무 본받고 싶은 그런 멤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하나 일을 하는 것을 봐도 네.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되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정말 본받을 게 정말 많은 싶다는 게 항상 느껴지면서 네.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면 네. 정말 그 멤버로서 정말 그냥 인사치레를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에이, 정말로 부모님도 네. 되게 잘 챙기고 태양 씨가요? 네, 되게 그냥 효도하는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야, 이제 또 아버지 입장으로 또 봐주시는 거예요, 탑 씨가 태양 씨를? 아니요, 저희는 숙제를 같이 생활하니까 네. 저희 어머님들끼리 같이 자주 모여서 이렇게 저희 숙소로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네요. 네. 그럴 때 보면 항상 태양이가 어머니께 하는 것만 봐도 정말 되게 너무 위젓하게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이야. 멋진 남자. 야, 정말 태양 씨에 대해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태양 씨 이런, 네, 사실.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 이제 콩로전이군요. 네, 이제 뭐 태양 하지만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나요? 단점이요? 네. 없나 봐요. 굉장히 뜸들이시네요, 단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와! 최고의 단점. 형! 너 혼자 있었어? 응? 혼자 있었어? 네, 그쵸. 아. 이거 약간 이상한 구도인데요? 형은 동생한테 존댓말을. 형한테 존댓말을. 자, 아무튼 뭐, 탑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친친히 놀러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네 작업 네. 열심히 하시고요. 형, 강인 네. 형하고 태현 형이 진행하시는 어프로인데 인사 좀 어떻게 마지막으로 멋지게 좀. 마지막 파이팅! 형! 이나마 이만한 인사가 없죠, 파이팅 거라. 힘내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멤버 간에 정말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칭찬이 술술 나오시는 게 평소에 이 태양 씨의 습관을 정말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멀리서 지켜봐도 태양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수정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태양군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와.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 타이틀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나만 네, 말아봐. 아, 그거는 네, 좋네요. 아, 좋아요. 이쯤에서 우리 그 태양군의 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네. 청해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 It's been on my mind for a while. Gotta get this off my chest before it's too late. I can't let you go. You gotta let it go.몇 번씩 널 보면서 난 슬픈 말 했잖아 거짓된 세상서 불안한 내 맘속 오직 남은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이럴 일 없다고 불안한 내 맘속 텅 빈 내 가슴속 오직 남은 건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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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난 이 세상을 휩쓸려 살며시 널 미워
baby baby 내게 다가서도 넌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었고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에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셨어요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오늘 밤도 주세요 날 기다렸다고 눈물로 내리말해 변한 것 같다고 널 향한 내 맘도 전가 같고 수없이 달래며 지내온 밤밤이 네가 없이 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때론 나로 인해 숨이 막혀나 끝없는 다툼 속 기다리는 숨속 내가 기댈 것은 너 하나뿐이지만 네가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 미워 yeah, yeah, yeah. 오늘도 나를 쓰면 나도 몰래 자신이 미워 baby baby 내가 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에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나만 바라봐 내가 이기적이란 걸 난 너무 잘 알아 난 매일 우리는 한 시간 속에 이렇게 더럽혀지지 마 baby 너만은 언제나 순수하게 남길 해요 이게 내 진심인 걸 의향한 믿음인 걸 죽어도 날 떠나지 마 진짜 여자분들이 태양 씨가 이런데 어떻게 안 바라보겠어요? 아, 다 쳐다보죠. 와, 진짜 태양 씨가 부르니까 너만 바라봐. 제가 부르면 넌 제발 딴 데 좀 봐.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와, 진짜 최고예요. 71323님이 네. 연배는 목에 꿀을 발랐나요? 어쩜 이렇게 달콤해요? 와, 3777님이 팥빙수 먹는데 빙수보다 날 더 행복하게 만드는 태양이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야, 0476님, 우리 태양이 라이브는 언제나 누나를 설레게 하는구나. 짱 멋있다. 와, 3852님이 역시 귀가 녹는 라이브, 태양 오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진짜 감동이라더라, 감동이더라고요. 사실 감사합니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히죠. 아유, 네. 네? 그렇지 않나요? 아, 그쵸. 어떻게 이건 듣고 공부를 해요. 라디오에 집중해야죠. 할 수도 있죠, 뭐. 저는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사실, 그, 태양 씨는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의 꿈을 꾼 건, 이제 진우선 형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좀, 잡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네,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진우션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 이제 흑인 음악이란 것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네, 이제 역할을 해주신. 아, 항상 이제 뭐 가수분들이나 뭐 연예인분들이 연예인 될 때는 영향력을 받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꼽으시는 게 그 진우션 네. 분들. 아, 그렇구나. 또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태양군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네.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높으신가? 키 175에 32kg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네. 외모는 거의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모는 잘 안 보는. 네, 이제 굉장히 착하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자기 일에 좀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이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래서 보고 이제 많이 배우고 좀 서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사실 태양 씨 나이랑 뭐 저희 나이랑 차이는 없지만 네. 이제 한참 이제 우리 나이 또래는 이쁜 여자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네, 뭐 생머리 여자 뭐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세상은 생머리. 아, 정말요? 네. 근데 태양 씨는 진짜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본인 또래에 비해서도 성숙돼 있고 네. 어떠한 말을 할 때도 항상 신중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여자분 있으면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분 있으면 제가 좀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요? 자, 그럼 저희 광고 일단 좀 듣고 올게요. 네. 내가 레드캣 투어에 기대하는 것들. 가족 모두 즐거운 여행, 친구 같은 가이드, 그리고 북경여행권! 9월 8일까지 레드캣 투어가 매일 북경여행권을 팡팡 쏜대요. Are you ready? 레드캣 투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5%. 네? 아, 기름 넣은 거에 5%를 제 통장으로 쏘? 외환 예스오일백 카드는 할 수 있다. SK 주유소에서 10만 원 이상 넣으면 적립 포인트가 월 최대 2만 5천원씩 당신의 통장으로. 외환 예스오일백 카드. 인터넷 쇼핑할 때 비교 검색 꼭 하시죠? 펀드는 비교 검색하시나요? 그런 펀드몰이 어딨냐고요? 다이렉트 명품 펀드몰을 기억하세요. 지금 홈페이지로 오시면 닌텐도 Wii와 LCD TV 경품 이벤트까지 6월 30일까지죠? 명품 펀드의 비교 분석, 신한이라서 가능합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다이렉트 명품 펀드몰. 시간 15분이 너무너무 짧아요. 키스텍 15cm 너무너무 아쉬워. 청춘의 대표 간식 롯데키스틱. 찐찐! 네, 저희 태양씨와 함께 후아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여기서 1, 2부 마무리하고 잠시 3부에서 태양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샵 8000번으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궁금하신 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나라 산정상에 파도치는 바다가 있다 없다. 용평 해발 700m에 파도치는 바다가 있다. 거기 이름이 뭐더라? 7월에 오픈한다던데. 용평 워터파크 피크 아일랜드. 마마 게임 대령이요. 우리 손자 영어 울렁증에 도움이 된단 말이오. 4,400개 필수 영단어는 물론 영어 문장 회화가 듬뿍 첨가되어 있어 휴대폰으로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줄 알아요. 3,000원으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영어 내습격 2. 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열고 77 누르고 네이트 매직은 잊지 않고 컴퓨터. 아르바이트 천국 짭짤 짭짤하구나. 아르바이트 천국 짭짤 짭짤하게 일자리 찾아보자. 다 같이 클릭 클릭 하자. 알바 점시 5.kr 짭짤한 천국 아르바이트 천국. 자전거는 우리 동네 천연 에너지래요. 짝꿍의 입에 붙은 밥풀. 이 밥풀이 우리 반 천연 접착제. 뭐든 싹싹 비우는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천연 세제. 하나뿐인 지구 더 소중히 지켜주세요. 금호아시아나가 함께 가꾸는 환경 경영을 실천합니다.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 FM 91.9MHz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나 김래원. 요리할 땐 린나이 세인트웰. 다 먹고 깔끔하게 처리할 땐 비움이지. 요리도 린나이, 처리도 린나이. 브랜드 파워 1위 린나이 비움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넘어 우우우우 우리 사는 이야기를 들어 볼륨 업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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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손을 흔들어 bump it up 우우우 우이 세계인의 대학 배재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글로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 크고자 하거든 글로벌 아이디를 가져라. 배재대학교. 1, 2, 3 무료 주말 할인. 1, 2, 3 무료 주말 할인. 뭐해? 캐리비안 베이 갈 때 비키니보다 중요한 정보야. 캐리비안 베이 와일드 리버 탄생 기념 빛이라서 가능한 7월 이벤트. 빛이카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쿠폰 받으면 1, 2, 3일은 캐리비안 베이가 무료. 주말마다 선착순 1,000명씩 30% 입장 할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빛이카드. 아이의 가능성을 믿는 엄마는 한번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쉽게 교육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펀드 투자도 그래야 합니다. JP모건은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투자가 존경받는 방식. JP모건 자산운용. 틈날 때마다 차 생각만 하시는군요. 당신에게 엔크린닷컴을 소개합니다. 신차 검색에서 자동차 금융, 커뮤니티까지 제대로 된 자동차 생활 전문 포털 엔크린닷컴. 학원에 오락가락 하는 대신에 문제집과 인터랙트 하는 대신에 점수 보고 하는 대신에 잘 나가는 중학생들 클릭했네. 공부해라 클릭클릭 공부하라 공부해라. 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클릭 배경 공부하라 닷컴 공부해라. 사람의 본명이란 변하지 않지. 완벽하면 이가 인가 실수를 해요. 실수의 본능. 그래서 삼성카드는 실수를 배려하는 서비스까지 새로움을 개척하다. 삼성카드. 자세한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동현 씨, 방송 쉴 땐 뭐 하세요? 패션몰 갔다가 영화 한 편 보고 파스타 먹고 공연 하나 보고. 친친! 아, 우리 태양군과 함께 후아유 하고 있는데요. 네. 야, 태양 씨가 역시. 네. 잘생겼네, 가까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다 잘생기셨어요. 아, 태연 씨 되게 잘생겼어요, 남자답게. 네? 동감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오늘따라 더 목이 몰리고 막 팔뚝에. 칭찬해요. 자, 태양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패밀리 분들이 네.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해주신 분이 음성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또 들어볼게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동에 사는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태양씨한테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태양씨는 그 멋있는 목소리와 가창력과 거기에 플러스 초콜릿 몸매? 너무 좋고요. 아, 태양군이 정말 빅뱅직의 최고로 멋있지만 만약이라도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게 된다면 어떤 멤버로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너무 궁금해요. 태양씨 화이팅! 아, 어떤 멤버로 살고 싶으세요? 물론 저희 멤버들 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아보고 싶지만 대성군이 네. 가장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바꿔본다면 대성군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요? 옆에서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 대성군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아요. 또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이제는 대성이가 없으면 저희 빅뱅 안에 이제 웃음이 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해피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퍼뜨려 다니는군요. 맞아요. 아, 대성군이 되어가서 어떤 그런 유머스러움과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아이의 정신세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러와서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나? 사람들 네. 호랑이 굴에 저 속에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저게 분명 호랑이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구나. 네. 그럼 태연 씨는 만약에 멤버들 중에 누구랑 바뀌고 싶다면 누구랑 바뀌고 싶어요? 저요? 네. 수영이요. 왜요? 키가 크잖아요. 태연 씨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생각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질문 보셔놓고. 아니 저 멤버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 태연 씨가 생각하는 그 빅뱅 멤버들의 장단점이 뭔가요? 장단점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도 되고 뭐 통틀어 얘기를 해도 저는 되고. 저는 가장 좋은 건 네. 다 같이 봤을 때. 네. 글쎄요. 워낙 근데 저희 멤버들을 보면 너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아, 각자. 네, 각자 너무 다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해주고. 아. 그런데도 좀, 이렇게, 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이야기네요. 그죠? 저희는 너무 같아요. 소녀들이. 그래서 네.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기죠. 너무 똑같아서 사실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웃음 유발하는 웃김이 아니라 네. 다 똑같아요, 한 명이. 네, 되게 식성도 비슷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소년 시대 분들 보면 네. 가끔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학교에 와 있는 분위기. 아, 막 여자들끼리 막 시끄시끄러고 네. 아. 이러죠. 다들 네, 인상 깊었어요. 아, 인상 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사실 방송을 보면은 참 네. 이제 가수분들 이제 색깔이라는 게 보이는데 소녀시대 약간 좀 학교 온 분위기. 빅뱅 다섯 분은 다 다르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다섯 가지 매력. 다 다르지만 서로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음성 질문 좀 받아볼게요. 누구세요? 네. 영등포구에 사는 이소리입니다. 앨범 화시라는 걸로 나오셔가지고 되게 남성스러운 이미지 파격적이었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오빠는 빅뱅에서 활동할 때랑 지금도 혼자도 활동하는데 그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떻게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요. 건강 관리. 태양 씨 건강법. 글쎄요. 일단 될 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력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다 보면 네. 아무리 힘들어도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그게 가장 어려운데 시간이 나면은 좀 많이 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많이 자고 네,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따로 혹시 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보양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밥. 네, 밥. 그냥 밥과 수면. 네. 그리고 운동. 운동.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운동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요즘에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서 못 하는 편인데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한 시간, 두 시간은 꼭 하는 편이에요. 태현 씨가 보양식 좀 추천해주세요. 태현 씨는 네. 보양식을 항상 뭐 팥. 아, 팥 있잖아요. 양갱이 이런 거. 항상 챙겨 먹거든요. 떡. 네. 뭐. 홍시도 떡 이런 거. 무엇보다도 한식이 좋아요. 한식이. 네. 잠깐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수줍어해? 아니, 뭐, 왜 태현이? 아니, 제가 웃겨서 웃음 찾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문자로 고모이호님이요. 네. 태양 오빠 어디서 들으니까 선지국을 좋아한다고 네? 하던데, 진짜 선지국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선지국? 처음 들어본 소린데. 선지국 제가 좋아하는데? 선지국은 원래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먹으면 먹는데, 네, 많이 낯설었네요, 선지국. 많이 먹어보진 않아서.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죠. 아, 좋아하는 거는, 저는 한식 되게 좋아해요. 한식.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많이 좋아하고. 역시 그 된장찌개 있잖아요. 그게 웃기지? 된장찌개가 발효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대요. 네, 맞아요. 네. 좋고. 선지국. 왜 이래, 얘? 네. 선지국 많이 드세요? 네. 아,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드세요. 네, 그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해서 네. 먹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누구세요? 네.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게 곡이 좀 가사가 이기적이라고는 하는데, 뭐, 남자로서 그냥 뭐 이해할만 해요. 근데 혹시 태양군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이제 여자친구 만약에 사귀신다면 이 나만 바라봐 노래처럼 그렇게 사귀실 건가요? 야, 아 질문이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렇게 얘기가 좀 없어 보였어. 노래 불러올 거 아니야 태양이 막 얘기해요. 예, 예. 아, 이분은 네, 이분은 굉장히 이해하시는 어투로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바람피고 술을 먹고 다른 여자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그 이유는 나만 봐라. 그 이유는 너가 항상 순수하게 남아있게 바라는 내 마음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네. 나는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이거 정말 내 얘기다. 그러니까 남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기적인 네.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지금은 좀 이해가 가기 힘들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냥 갖고 싶은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지켜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준 거죠. 내가 진짜 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지연정 네.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타일러 주는 거 아닌가? 맞아요. 좀 무서워요 그거. 뭐가요?
그런 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니까. 태연 씨가 이상하게 태양군이 말하면 다 맞다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씨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뒤에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엄서요. 아니요, 알았어요. 606님이요. 네. 여자친구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같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제 같이 공원을 가거나. 뭐 그런 거 가장 해보고 싶어요. 걷고 그냥 밥 먹고 네. 평소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 네, 맞아요. 그래요. 아니, 사실 네.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태양은 딱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너무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분득 들어갔고 너무 착하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항상 진짜 막 늦은 시간에는 잘하고 전화도 안 할 것 같고 데이트에도 일찍 부모님 걱정하시면 일찍 들어가라고 들어보는 것 같고 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웃으세요, 강희 씨? 나 너무 달라서요. 그래요? 나 어떻게 늦은 시간에 불러야 되냐고. 미안합니다. 자, 네, 자 그럼 마지막 음성 들어볼게요.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박미리입니다. 태양군 요즘 솔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태양군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누나팬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태양군이 TV나 라디오 통해서 라이브로 노래하는 거 잘 듣고 있는데요. 태양군이 무대에서 직접 라이브하고 뭐 파워풀한 춤 추는 거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7월에 단독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제가 그 소식을 입수했죠. 또 콘서트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태양군 솔로 단독 콘서트. 우와.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단독. 네, 걱정이에요. 7월 20일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네. 네. 총 2회 공연으로 찾아뵐 예정이고 미성년자와 성년을 이제 구분해서 2회 공연을. 아, 그럼 성인들만 오는 공연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시길래 분리를 하시는 건가요? 벌써 말하면 안 되죠. 네, 이제 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간 어려운데 아직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근데 좀 제가 하는 첫 콘서트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될 수 있는 한 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멤버분들도 같이 또 해주시겠네요? 아, 그거는 네, 아직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꼭 비밀로 감춰야 되는 걸 파헤치려고 약간 본능적으로 태양 씨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태양 씨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네. 추천곡, 이번 앨범에 추천곡 하나 네. 들어보죠. 네, 제가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이번 앨범에 수록된 Make Love. Make Love. 네, Make Love.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난 더 두려워. 네 손을 잡으면 너를 갖고 싶어지는 내 맘을 내게 전하지만 너는 아닌 걸. 이제껏 너를 찾아 헤매이고 헤매였던 사람처럼 난 마치 청처럼 떨리는 걸. 너의 입술과 너의 미소가 날 다시 숨쉬게 해.
꿈에서는 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나 그녀 만나고 싶어지고 내 마음은 너무 위험해진 비보 인생이란 망망대해 속에 난 널 위해 준비된 부드러운 베개 어떤 파도라도 걱정 마 내가 되어줄게 너의 나침반 Honey brown with the long black hair So beautiful and so damn rare 나 계속 살게 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You make everything alright girl 네 눈을 보면 난 느낄 수가 있어 너도 나를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걸 오늘 밤 네 손잡고 뜨겁게 입맞출래 girl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래 태양의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네, Make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쯤에서 약간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친친 네. 초대석만의 엉뚱한 재미가 있는 코너죠. 믿거나 말거나 심리 테스트! 네, 지금 바로 제가 심리 테스트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태양 씨도 골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듣고 계시는 패밀리 여러분들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당신 앞에는 네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주세요. 네. 1번 딸기, 바닐라, 초콜릿이 담긴 삼색 아이스크림 2번 부드러운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3번 건포도와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4번 오렌지나 레몬 맛의 샤베트 어떤 거 드시겠어요, 태형씨? 전 지금으로는 2번 네, 부드러운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태현씨는요? 저는 4번 오렌지나 아, 레몬 샤베트 아니 하세요 하시면 되죠 아 다른 거 할래요 뭐요? 아 저 진짜 지금 샤베트 좀 땡기고 아니 하세요 아 태현씨가 했잖아요 어머 그러면 네. 레몬맛 하세요 레몬맛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레몬맛 그럼 태현씨는 오렌지맛 그래요 저 오렌지맛 샤베트 강희씨는 레몬맛 샤베트 아니 저 바보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죄송한데 자 아무튼 이 심리 테스트는요 연애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딸기 바닐라 초콜릿이 담긴 삼색 아이스크림은요 바람기가 많은 사람 서로의 관계 100% 충실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욕심이 많은 바람둥이 유형이고요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주변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까 살짝 내가 이거 살짝 삼색이 조금 땡기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먹었으면 삼색 아이스크림 자 우리 태양씨가 또 고르신 부드러운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사귄다면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서로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늘 만나면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언젠가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까 태양씨가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좀 너무 이러다가 첫사랑하고 결혼 안 하면 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이거 맞나 봐요. 아, 진짜 맞다. 와. 3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건포도와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큰일 날 뻔했다. 나 사실 건포도하고 초콜릿이 사실 조금 땡겼는데. 사랑과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상대의 섹시한 매력에 이끌려 사귀기 시작하기는 하지만 긴 연애를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아, 순간의 느낌을? 네. 아, 전 아니에요. 그러면은 4번 강희 씨와 제가 선택한 샤베트. 네, 태현 씨 소개해 주세요. 네, 끈적끈적한 관계는 싫어. 아직 둘만의 사랑을 속삭이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친구처럼 친한 관계를 원하며 작별 인사도 깔끔하게 안녕 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길 원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친구 같은 사이 그런 거. 그런 거는 원하는데. 네. 쿨하게 안녕이라고 헤어지진 못해요, 저. 아, 좀 더 끈적끈적하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끝인사를? 디크시 약간 좀 구리다고. 그냥? 깔끔하지가 못해요, 저는. 사람 태현 씨는 어때요? 태현 씨 약간 이런 스타일 맞죠? 쿨하게? 네, 저는 쿨하고 약간 친구같이 편한, 부담 없는. 아. 태현 씨는 아직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네. 그러면 헤어질 때도 쿨하게 안녕, 이러고. 헤어질 때면 헤어진, 그렇죠. 그래야죠. 쿨하게. 뭔가, 뭐, 잘못이 있고 그랬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쎄 그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때 태양 씨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귀게 된다면 네. 헤어질 때 진짜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족해서 헤어지는 거면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되게 붙잡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상대가 근데 가장 진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태양 씨한테. 상대방이 되돌릴 수 없게 여자분이. 글쎄요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제가 정말 좋아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 와 진짜. 와우 멋있네요. 진짜 나 같았으면 어떻게든 상대가 크게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았고 내 부하로 만들려고. 여자분이 부하로 만들어요? 부하는 많을수록 좋아요. 강희 씨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지금 머리를 하겠다니. 네 지금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873호님께서 태양 씨 솔로 한다고 할 때 빅뱅 분들 중 누가 가장 걱정을 하셨나요? 글쎄요 딱히 이렇게 티를 내면서 걱정을 한 멤버는 없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뒤에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네. 이렇게 저희 멤버들 성격상 이렇게 막 티를 잘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앨범이 준비되고 이제 만들어지면서 되게 많이 들어주고 모니터도 해주고 심지어는 방송국에 항상 거의 방송할 때마다 찾아와 줬거든요. 아 직접 방송국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리허설이나 이제 보면서 이상한 부분 얘기해주고 서로 모니터해주고 네. 좋다 진짜. 진짜. 돈독하네요 정말. 네. 돈독하네 같이 진짜. 사는 멤버 많네요 정말. 또 하나 소개할게요. 6020님 차에 멤버들 없이 혼자 타면 안 심심해요? 차에서 혼자 뭐 하세요? 영배사랑 애나. 애나님? 제 어머니? 총 부장님 성함이 김혜나 부장님. 아 정말요? 저 안 보이시는데 저쪽에 또 숨하고 문자 보내고 저기서 문자 보내고 계시는데 어때요? 혼자 차 안에서 뭐 해요 주로? 이동할 때 많이 자는 편이에요. 자고 수면을 네, 이제 음악 듣거나 그러는데 이제 멤버들이 항상 이게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잠이 들고 깨면은 항상 이제 멤버들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그 아직도 좀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이 잘 안 드는 거 있죠. 이제 멤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심심하죠. 네. 조용하고 뭔가 네. 차 안에서 DVD 같은 거 봐도 참 좋을 텐데 그죠? 괜찮죠. 네. 말을 좀 끝까지 해주세요. 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 생각하고 말하는 예. 분이시거든요. 저 그렇군요. 자, 6759님이, 오빠,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연상이나 연하에 몇 살까지 커버 가능하신지 궁금해요. 아, 나이 차이. 네, 나이 차이는 크게 별로 안 드는 편인데, 연상, 연하로 한 10살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차이가 나네요, 10살 정도면. 태양 씨가 지금 21살이니까 31살 누나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주변 31살 누나 중에 태양 씨 굉장히 좋은 누나 있거든요. 네. 어? 정말요? 네, 만나보실래요? 와. 근데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지금은, 솔직히 네. 말해서 아직 연애 경험도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잘 챙겨주고, 이제 좀 그렇게 리드해줄 수 있는 연상. 오! 많은 또 누나분들이 또 가슴 설레이시겠는데요? 지금?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연하도 너무 좋아요. 10살 조금 넘으면 안 돼요? 10살 좀 너무. 네. 11살? 연상으로? 네. 11살까지. 아, 태양씨보다 20, 20회 조금 더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밖에 김혜나 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문자 보내시는 분. 자, 6810님. 여자친구가 노래처럼 나만 바라보라고 한다면 그럴 건가요? 네, 물론 바라봐야죠. 와. 일편단심. 네. 너무 여자 얘기만 한다, 계속.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좋아하는 게. 지금까지 가수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0065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가수 활동하면서 글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07년 연말이 아무래도 가장 행복했지만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스케줄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때 좀 잘 버텨냈던 게 지금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스케줄 정말 좋은 얘기였어요. 그 와중에서도 또 체력 관리하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장 좋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비춰지는 거는 가장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간 좀 약간의 좀 뭔가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태양군과 함께한 시간 게시판과 문자의 반응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빅뱅이 새 앨범을 들고 나와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은데 이제 제 솔로 앨범은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20일 있을 저의
첫 단독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와. 아무튼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친친히 네. 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뜻깊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다시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태양 씨 이쯤에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 씨의 노래 들을 텐데요. 기도 네. 듣고 올게요. 지옥 막